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애플 카플레이로 전화와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레이를 랜드로버 차량에서 사용하려면 USB로 아이폰을 연결해야 됩니다. 카플레이 홈 화면이고요. 먼저 전화를 거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조인성. 조인성님의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중. 이와 같이 카플레이 홈 화면에서 전화 아이콘을 누른 후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주면 됩니다. 다음은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리를 부른 후 전화.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손흥민. 손흥민님의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중. 이와 같이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주면 간단히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핸들의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리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전화.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아이유. 아이유님의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중.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리에게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주면 됩니다. 다음은 화면을 통해서 전화를 거는 방법인데요. 즐겨찾기 또는 최근 통화의 목록 중에 통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음은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방법인데요. 카플레이의 연락처는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초성을 선택을 한 후 찾아서 눌러야 됩니다. 다음은 키패드입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키패드에 직접 입력을 한 후 전화를 걸 수 있고요. 홈 버튼 또는 핸들의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리를 부른 후 전화.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010-0000-0000 0 번호로 전화 거는 중. 이런 식으로 시리에게 전화번호를 직접 불러줘도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음성 사서함은 부재 중에 상대방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전화를 받는 방법입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화면에 녹색 응답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핸들의 좌측 통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핸들의 통화 버튼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받을 수 있고요.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운데 메시지 아이콘을 누르고 세 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전화는 거절이 되며 상대방에게 선택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메시지 문구는 사전에 아이폰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전화를 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 아이콘 옆에 빨간색 부재중 통화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아이콘을 네, 눌렀는데 알겠습니다.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일단 전화를 거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전화 걸기를 취소한 후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부재중 전화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하얀색입니다. 이번엔 통화 중일 때의 화면과 통화 추가했을 때의 화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작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총 4개의 메뉴가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 중에 새로운 전화가 걸려오면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고요. 대기 및 응답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통화하던 전화는 왼쪽에 통화 중 대기 상태로 되면서 새로운 전화가 시작이 되고요. 바꾸기를 눌러서 두 개의 전화를 번갈아가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소리 끔을 누르면 이쪽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게 되고요. 통화 중에 키패드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키패드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전화를 번갈아가면서 통화 중에는 키패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회선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동작하니 참고하시고요. 옆의 통화 병합 아이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화 병합 등의 그룹 통화는 통신사의 전용 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데 카플레이에서는 아이폰의 전화 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통화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통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통화 추가는 연락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역시 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새로운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이 가능해서 두 개의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통화가 가능했었는데요. 전화 통화 중에 통화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전화로의 발신은 가능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화면 위에서부터 이와 같은 배너가 내려오게 되고요. 배너를 누르면 읽어줍니다. 디스코리아님이 보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메시지에 답장하시겠습니까? 일단 취소를 하고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한번 여러 개 받아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화면 위에서의 배너와 함께 수신음이 들리게 되고요. 메시지 아이콘 옆에 수신된 메시지의 숫자가 빨간색 원 안에 표시되게 됩니다. 운전 중에 배너를 눌러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메시지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있지 않은 메시지를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해드릴까요? 화면을 누르거나 음성 명령을 합니다. 디스코리아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팅 몇 시인가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답장하시겠습니까? 세 개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읽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화면을 눌러서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디스코리아님에게 보내는 주인님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변경.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수정할까요? 5시에 뵙겠습니다. 디스코리아님에게 보내는 주인님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검토. 디스코리아님에게 보내는 주인님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보내기.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답장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확인한 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답장이 아닌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조인성.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성님에게 보내는 주인님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시겠습니까? 보내기.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확인 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보기. 화면에 보이는 메뉴를 직접 눌러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애플 카플레이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핸들의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리에게 명령하는 방법으로 모든 동작이 가능하니 이 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애플 카플레이에서 티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